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김민식 군 부모의 절절한 호소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. 이 사고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인 민식이법이 발의되었고 다음 달 10일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에는 이처럼 안전사고로 희생된 아이 이름을 건 법안이 모두 6개나 있습니다. 이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. 어린이 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입니다. 그렇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.